자, 오늘 실링, 포셉을, 실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일회용 자일러스죠? 그래서, 일회용은 아니게 한 서너 번 쓰면, 다섯 번 정도 쓰면 이게 리미트가 가고, 20분 이상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구성이, 오토클레이브가 안 되죠. 뭐 이것도 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실러용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썼죠? 이거 좀 쓰기 편합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코팅이 벗겨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혈관 실링용이죠. 그래서, 이게 자궁 평활근 전용 실러를 몇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품이 나왔는데 깔끔합니다. 오토클랩 됩니다. 그대로. 자일러스 일회용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내구성 확실히 좋고요. 쓸만한, 실러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이런 권총용도 짧게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안에 놓고 이거 돌리고 하시는 건데 일단 시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바이폴라 실러의 원리는 자 보시면 양극단에 보세요. 서로 양쪽에 통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바이폴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만 접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고 그렇죠? 바늘 돌아가죠? 이쪽은 이쪽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맞닿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이게 이 조직 틈새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쇼트도 방지되고 그냥 쭉 놓고 하시면 실링이 됩니다. 그리고 풀으시면 돼요. 리드로터처럼. 지금 이거 쓰시다가 저한테 수리가 안 되냐고 문의해 오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을 이쪽으로 하나 뽑았을 뿐인데 양쪽 선이 갖고 바이폴라 이쪽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선이 끊겨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보면 미세하게 이런 데 끊겨 있어요. 미주얼이 아니다 보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선이 얇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아껴 쓰시더라도 오래 못 쓰는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리유저블은 기존에 쓰시는 거 이거 많이 쓰셨는데 좀잘 립이 벗겨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통전이 대각선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용 자궁용 실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오토클랩 되니까 웰균이 보장되니까 수술하고 막 들어가는데 좋죠. 이것도 오토클랩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리가쇼 이거 배칠러 2를 개발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설명드리고 바이폴라 출력이 적어도 물론 전기술기 갖고도 실링 잘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이때 보면 자동차로 치면은 수동기어죠. 저렇게 리가쇼, 저기도 리가쇼 있죠? 리가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미시나 보시면 돼요. 실링을 할때 오토와 수동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폴라가 정확도 80W 정도 맥시멈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봅시다. 바이폴라 포트 꼽으시고, 이런 케이블도 멜빈용 케이블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직 물리시고 나서 딱딱 한번 잡으면 슉 하신 다음에 그냥 톡톡톡 하시고 풀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시다가 보면 빠박빠박하고 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출력이 높단 얘기예요. 빠박빠박 안 튀는 정도의 그러니까 리가쇼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출력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튄다 싶으면 출력을 낮추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그 클램프 둘다 잠가서 그리고 푸주주 오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로 껐다 켰다를 원장님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익히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익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껐다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게 전기 수술기로 잘 하시는 거고 리가쇼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풀으시면은 실링이 깔끔하게 됩니다. 탄화면이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테프론 코팅을 했다고 해서 잘 묻지도 않아요. 깔끔하죠? 조직면도 그 탄화도 없고 일단도
아주 좋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립 가지고 이게 기존의 혈관 실링용 이거에 비하면은 아주 탁월하죠. 예술입니다. 그리고 권총용도 하나 설명드릴까요? 보자. 이거 권총용은 원래 이제 이렇게 폭광용은 긴 40cm 짜리가 있어요. 이거 너무 길다고 해서 좀 짧게 만들어라 했더니 만들어 왔는데, 자, 이것도 바이폴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이폴라 꽂으시고, 이거 뒤에 꺼내다가 이제, 이건 거의 뭐, 하모닉이나 뭐 그런 권총용, 이거 권총용을 많이 써요. 수술할 때. 이니 쪽에서는. 꽂는 거, 양끝단. 이것도 양끝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놓고, 자, 출력을 좀 낮출게요. 출력을 최대한 낮춰서 한 30초 1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빠바박 튀기는 거 없습니다. 이거 출력을 너무 세게 조절하고 퍽 튄다고 해서 탄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유저 잘못이죠. 미가시도 너무 세게 놓고 놓으면 탄화가 일어나죠. 무슨이죠? 이거는 안에도 놓고 끊어낼 수도 있어요. 이건 아까 실링한 부분이죠. 자. 자, 좋죠? 그리고 이것도 이건 작아 그렇게 넓진 않아도 작은 것들 하실 때 쓰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트루먼트는 뭐 하나 갖고 주장 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리유저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코드만 거 거의 50만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티타늄 코팅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바이폴라가 뭐 파키스탄 거 싸구려도 있지만 진짜 정품 벨리레 들은 이런 포세미온 같은 경우도 비쌉니다. 아, 감사합니다.